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볼 텐데요. 끝번호 6846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수 중앙하이츠 보유하고 있고요.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포 레미안 밤섬 32평으로 갈아타기 전망 어떨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성수동에서 상수동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 갈아타기 전략, 방향성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갈아타도 괜찮을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성수동, 지금 뚝섬에 있는 그 아파트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한 네. 200세 넘는. 지금 그 아파트 가격대가 12억에서 13억 정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수동 지역으로 넘어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레미안 밤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비슷한 평수 30평대 아파트 자체가 지금 14억에서 14억 7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로 갈아타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전망이 어떻겠냐? 일단은 지금 성수동 그리고 이쪽은 비슷하네요. 상수동. 예? 이쪽은 마포고 이쪽 같은 성수동 부분은 성동구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갈아타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 있어 이쪽 지금 아파트보다는 지금 마포 상수동 아파트가 신축 거의 신축 10년 이내 물건이기 때문에 좀 갈아타는 부분 자체를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9억 이하, 9억 이상, 15억 이하, 그리고 15억 이상의 물건 자체에 있어서 지금 세 가지로 갈아타기에 대한 전략을 세분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12억에서 13억대, 자, 15억대까지 부분 자체를 말씀, 뭐, 다 아시겠지만은 15억 이상부터는 아예 전면 대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15억 이상의 물건 자체를 매수할 사람 같은 경우는 현금만 가지고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 수요폭 자체가 기존의 대출이 이루어졌을 때 수요폭보다 현격하게 수요폭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예 10년 이상의 갈아타기 전략이라면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인 갈아타기 전략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타이밍은 아직 아니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좀더 보유를 하신 상태에서 갈아타기 전략을 다시 한번 짜시는 게 옳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